것을 당장 흙도 이제는 결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아버리면 아까는 치받아서 그러니까 백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밀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자세가 괜찮거든요. 포인트가 중앙인가요? 네, 상변보다는 중앙 쪽을 중시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 하지만 실전에서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중앙 쪽에 봉쇄가 되는 순간 이거는 흙의 사활이 걸리죠. 그렇다면 중앙 쪽은 백이 어느 정도 좀 허술하지만 막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차렷을 하고 이쪽을 둔다면은 뭐한 칸을 뛴다든지 젖힌다든지 입구자로 둬야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길 젖히는 게 백이 젖혔을 때이 끊는 자리가 입구자로 선수로 이 상변 쪽에 약점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흑이 안될것 같아요. 아, 흑이 안 되나요? 네. 뭐 이런 데를 틀어 막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그냥 밀더라도요. 이거는 흑이 피곤합니다. 네, 예상대로 차렷 자세의 흑마를 선택했습니다. 축이 좋다면은 끊어가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축이 좋은가요? 네, 지금 바로 끊어가는 것도 성립이 되죠. 네. 자, 신진서 구단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선의 입구자를 먼저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터운 상황에서 두터움을 활용하는 능력은 좋은데, 지금 입구자가 아니라 젖혔습니다. 자,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던 변화였는데요. 킹하우 선수 젖혀갔습니다. 네, 지금 백이 젖히면은 끊는 것은 늘어서 이거는 흑이 잘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탈출이 안 되고요.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젖히고 끊었을 때 늘면은 흑은 뭔가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이었을 때, 백이 이쪽을 받는 것은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자충이 차면서 되겠네요. 밀더라도. 반대편으로는 나갈 수 없는데 여기를 밀고 나오면 흙돌이 자충이 찹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젖히고 끊는 것은 흙이 생각을 해볼 수는 없고, 젖히게 되면은 흙은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미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아, 좀 리듬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입니까? 네. 근데 밀어가는 자리가 뭐 생각보다 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돌의 위치가 까다로운 것은 이 끼우는 자리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걸 젖히면은 딩하우 선수는 흐름을 타겠다. 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백이 모양은 늘어야 되는데, 끼워버리면. 이거는 흙이 집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상전은 흙이 빨라요. 뭐 있더라도 이쪽을 그냥 이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백이 단수를 쳐줘야 되는 만큼 흙은 뭐 7수. 백은 뭐몇수안 되죠. 네. 5수밖에 안 됩니다. 수에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백도 지금은 있는 게 정수고요. 흙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늘질 않고 뭐 다르게 좀 교환을 할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두는 것은 백이 어차피 이쪽을 늘었을 때 찌르고 나서 돌파를 하면 흙세 점이 잡히는 수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좋은 자리고 흙은
좀 허술하게 그냥 효율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곳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흙도 느는 게 정수입니다. 네, 지금 흙이 이 호구 치는 자리, 그러니까 좌변 쪽에 호구 치는 자리를 정말 두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서 이쪽에 대한 별 문제가 없다면은 흙이 여기까지는 버티고 싶긴 해요. 아, 일단 뭐 버티지 못하고 느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AI의 참고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넣은 상황에서 백이 뭐 이쪽 부분을 일단 두고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찌르는 교환을 하는 것과 그냥 넣는 것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흙도 바로 추궁을 하게 되는데 백은 나오고 흙이 돌파를 했을 때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은 흙이 한 칸을 뛰고 백도를 압박하는 이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백도 지금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늘어서 행마를 하죠. 어... 그러니까 흙도 지금 여기를 씌워가는 것과 있는 것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여기를 잇게 되면은 백도 이 세 점을 살리기보단 한 칸을 뛰어서 좀 가볍게 행마를 하고요. 이미 백은 이 좌변 쪽에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상변 쪽의 백도를 모두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도 여기를 끼워 이어서 백도를 좀 더 무겁게 만드는데 아, 여기서도 사실 좀 의외인 게 받는 게 아니네요. 네, 호구 쳐서 당연히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지금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워낙 좋죠. 여기가 백이 깔끔하게 한 점을 제압하면서 처리가 된다면은 흙도를 압박하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백도 상변 쪽에 돌을 가볍게 처리하면서 아, 여기를 끊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으로서 좀 떠오르는 진행은 아니거든요. 정말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참고도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냥 나오게 되면은 백이 이었을 때 그러니까 호구치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상변 쪽에 백돌을 살려뒀기 때문에 이 느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돌이 온다면 이건 백이 괜찮거든요. 백의 의도인가요? 네, 그렇죠.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 백이 한 점을 뭐 이런 데 단수치고 살리더라도 바깥쪽으로 진출을 하면은 뭐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끼워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힘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네. 자, 백을 양분하는 듯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지금 마우스 커서 가져다 놓은 자리 보이시죠? 네, 그렇죠. 미리 더 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기사들이 평소에 연습 대국에서는 네. 사실 좀 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다음 수를 예상을 하고 그쪽에 마우스를 갖다 두고 정말 당연한 자리는 그냥 아예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있나요? 네. 신진서 구단 미리 상대 응수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요. 네, 그렇죠. 저런 부분은 뭐 평소에 집에서 연습되고 갈 때는 뭐 프로 기사라고 하더라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바둑을 즐기시는 바둑 팬분들과 똑같습니다. 이제 흑은 백에게 삶을 강요했고요. 저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흑도 좌변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좌변 쪽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지는 게 뭐 이쪽을 제외하고 다른 쪽 뭐 이런 데 두 칸을 뛴다든지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백이 늘게 되면 집 차이가 순식간에 한 4집 정도로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이쪽이 중요한 자리고 일단 신진서 선수도 한 점을 당장 움직이기에는 백돌이 얇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딩하우 선수가 호구 자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이 호구 자리 느는 곳을 백에게 70% 이상의 승률로 좀 추천을 했던 만큼 아무래도 백의 그래프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과연 흑이 어떤 자리를 두어 갈까요? 여전히 좋아 보이는 자리는 좌변 쪽을 눌러 막는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백돌이 온다면은 흑이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네. 손을 뺀다면은 여기까지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면은 뭐 한 수에 여기가 깔끔하게 막히는 만큼 정말 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크고요. 아, 좌변을 받아두는 자리. 네. 네. 근데 좌변 쪽을 받는다면은 뭐 날일자도 있겠지만 한 칸이나 아니면은 눈목자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칸도 가능하다면은 괜찮아 보이죠.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는 자리도 좋고요. 근데 흑은 좌변 쪽을 받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먼저 이 중앙 쪽에 뭐 두 칸이나 한 칸 정도로 이 끼우는 약점을 노려보면서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교환을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흑이 이쪽을 둔다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살리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흑돌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의 교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딩하우 선수 아직 다음 수를 결정 했나요? 자, 역시 좌변을 받아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좌변 쪽을 막히게 되면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좌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의 붙이는 자리 일단 흙이 젖혀준다면은 늘어서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에 한 점을 움직이는 뒷맛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데를 치받고 젖히는 것은 뒷맛이 너무 나빠요. 여기를 끊었을 때도 형태가 좋지 않고요. 호구 치는 것은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이 하나 끊어두고 늘고 나서 일단 돌려치는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끊고요. 단수 치고 여기도 선수죠. 그냥 쭉 밀어버리더라도 뭔가 이 상변 쪽의 흑돌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넘어가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신진서 구단. 자, 상대가 착점을 하자마자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앙으로 붙이고 뻗어두는 자리였고요.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AI는 이쪽보다는 그냥 중앙 쪽에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곳의 약점을 없애면서 행마를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칸 뛴 수가 그러니까 저는 부분적으로는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수는 백이 먼저 여기를 건너 붙이는 타이밍이 있네요. 이으면은 끊어서 있는 것은 귀 쪽을 밀었을 때 안형도 그렇고 집으로도 흑이 꽤 손해를 보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것은 나중에 이곳을 나와서 끊기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수 치는 순간 흑이 한 점을 연결할 수가 없죠.